일단 여신강님이 종영한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수호란 친구가 굉장히 그냥 겉으로도 멋있지만 내적으로도 멋있는 게 일단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 그냥 솔직하고 내 외면 다 멋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.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다 좀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냥 아까 그 양자택일에서도 있었는데 사실 꼬미기도 너무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긴장감 넘치는 액션도 해보고 싶고 다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공개해보고 싶은 배우? 저 요즘 유튜브? 너튜브? 너튜브로 그런 인터뷰 영상들 많이 보는데 킬리안 머피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그분 인터뷰하신 거나 그런 비하인드? 이런 거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. 멋있습니다. 뭘 공개해놓을 수 있나? 그러게요. 좀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저도 어떻게 해내지 싶은데 주변에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매니저 형들부터 회사 사람들부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하나하나 해나가면 돌이켜 봤을 때 뭐 내가 이걸 했네? 자꾸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사부일체처럼 즐기던데 에피소드?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부님들을 만났었는데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저 런웨이 했던 지춘희 선생님도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뭐 정말 뭐 엄정화 선배님부터 정말 기라성 같은 너무 각 분야의 최고 분들을 많이 만났어서 많이 배우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유니버스를 통해 항상 인사전제를 부탁드릴게요. 네. 뷰와 유니버스, 네. 오늘 이렇게 팬미팅, 미니 팬미팅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드리는데 직접 사실 필리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얼굴도 보고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화상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좋은 것 같고 빨리 좀 나아지면 상황이 필리핀 찾아가서 또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. 항상 감사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.